댄스 위기 탈출 넘버 1. 자, 오늘의 특별 MC는 영원한 조맨한 이쁜이 김효진 씨. 영화의 기운이 계속되던 어느 날. 춥다고 집에만 있는 게 영 답답한 진광 씨는 싫다는 아내 혜진 씨를 이끌고 외출을 강행했는데. 아씨, 추워. 나 추운 거 딱 질색인데. 무슨 산책이야. 집에서 쉬자니까. 에이, 내가 다 준비를 했지.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짜잔. 몸에 붙이는 핫팩. 이거 몸에 붙이면 되게 따뜻해. 아, 유용하죠, 진짜. 그리고 이 손난로를 이렇게 잡고 센스인데? 하면 북극 가서라도 끝도 없다니까. 정말이다 정말. 추위를 많이 타는 혜진 씨를 위해 진광 씨가 준비한 핫팩과 손난로로 온 몸을 무장한 채 이들 부부는 집 근처 공원을 향했습니다. 얇고 그래도 나오니까 공기는 좋다. 거봐, 나오길 잘했지. 그러던 중 혜진 씨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여보세요? 어머, 윤정아! 어, 반갑다. 잘 지내지? 오, 이쁜 이름.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통화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 자세한 얘기는 그때 만나서 하자. 어, 잘 지내. 진짜 너무 잘한 얘기하고. 여자들은 그래요. 무슨 전화를 이렇게 오래 해? 에이, 오랜만이니까 그렇지 뭐. 근데 오래 하긴 했나? 전화기가 뜨끈하네. 귀가 다 빨갛네. 정말로 새빨개진 혜진 씨의 귀. 괜찮아? 그때. 아. 어. 왜 그래? 나 배고파. 아내의 애교 섞인 장난에 웃음이 나는 찡밭. 그렇게 수다를 떨더니. 아프다고 표현하네요. 우리 뭐 간단한 거 먹을까? 그러던 중. 어? 저거다.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붕어빵.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붕어빵은 식욕을 마구 자극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붕어빵이랑 따끈한 커피랑 마시면 맛있겠다, 그치? 아, 내가 사올게. 꼬리부터 먹는데, 꼬리부터. 그렇게 진광 씨는 붕어빵을 사러 갔고 혜진 씨는 근처 벤치에 자리 잡고 앉아 남편이 사올 간식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두 손 가득 푸짐한 간식을 사들고 온 진광 씨. 자상해요, 남편이. 짠, 맛있겠지? 맛있겠다. 그들은 그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붕어빵을 잘라 꼬집어 먹으며 줄인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응급실을 찾은 혜진 씨. 어떡해. 피부가 유난히 연한 그녀는 허벅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 심하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생긴 상태였고 이후 진물이 흐르면서 화상 도중이 진행되다가 결국 보기흉한 흉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번엔 대학생 세호의 일입니다. 학교 시험 기간이라 밤늦도록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세호. 피곤함을 느끼고 문득 시계를 보니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제야 시간이 많이 늦었음을 깨닫고 얼른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워. 바깥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정신이 번쩍 들 정도. 그때 때마침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지금 집에 가려고. 날씨 정말 추운데 감기 걸리겠다. 아니야. 네가 저 핫팩 붙이고 손난로 있으니까 괜찮아. 세호에겐 따뜻한 핫팩과 손난로가 있었고 그보다 더 따뜻한 여자친구의 위로가 있어 취했지만 문제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집 근처. 새벽까지 공부한다면 뭐라도 좀 먹어. 그래서 죽이라도 사 먹을까 하는데 졸릴까봐 걱정이야. 그럼 커피 마셔. 아, 그래야겠다. 여자친구 목소리가 우리 집 앞에 아메리카노 진짜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내일 전화할게. 잘 자. 이렇게 해서 긴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자 어느새 휴대전화는 손난로보다도 뜨거웠고 덕분에 양손을 모두 녹일 수 있었습니다. 세호는 집 앞에 죽 전문점에 들러 뜨끈한 죽을 사들고 나와 집으로 향했는데
바로 그 순간 세호의 뒤에서 요란한 소음을 내며 빠르게 달려오는 로와얀. 놀란 세호는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몸을 틀다가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는데, 잠시 후 세호 역시 배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은 채 응급실에 실려왔고, 이 정도면 흉터가 남겠는데요? 무슨 일이죠? 한참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게 됐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심한 화상을 입게 된 공통된 원인은 바로 이것. 평생 소리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화상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엔 이곳으로 인해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지만 그 위험성은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여름보다는 겨울에 많이 찾게 되는 것으로, 주로 집이 아닌 밖에서 이곳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일어나게 되며, 또한 한국인의 경우 예로부터 뜨거운 걸 선호하는 특성으로 인해 화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혜진 씨와 세호 두 사람이 화상을 입은 원인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시작부터 좀 어렵습니다. 네. 네, 두 사람이 화상을 입은 공통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한번 달려볼까요? 네. 네. 정답은 바로 핫팩 때문입니다. 나도 저도 왜냐면은 제가 그 핫팩을 사용을 하면서 알게 된 게 그 핫팩의 주의사항에 절대로 맨살에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화상을 입은 주인공들이 핫팩을 맨살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핫팩 때문입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아주 얇잖아요. 얇은 게 없는 거. 진짜 웃겼던 건 이게 정답이라고 노홍철 씨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렸어. 저는 그 예전에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 아주 오래전 얘기, 10년도 넘었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경험이 말도 못해. 10년 전이면 30살 때네요. 딱 제가 이때죠. 우리 때. 그냥 들어가고 싶다. 예전에 제가 좀 좋아했던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죽을 제가 이렇게 사서 맞아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려고 그랬는데 집에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린대요. 이미 죽은 사놨고 그래서 그 따뜻하게 좀 줘야겠다는 마음에 죽을 제 배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껴안고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그 여자분은 정말 감동했지만 제 배는 아주 아장이 났어요. 아까 제가 살짝 봤는데 오토바이하고 충돌하면서 죽이 엎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던 그 여자분은 팥, 아까 붕어빵 먹을 때 이걸 반으로 갈라서 팥을 꺼내 먹는 아주 특이한 그 습성이 있었거든요. 뜨거운 음식이 정답이다. 자, 뒤에는 캔커피 대기요. 캔커피 대기요. 캔커피 주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캔커피 대기 중이요. 캔커피.